다음 간식으로 먹으면 좋은 수박목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수박을 믹서에 갈아 즙을 만들고 이것을 면보자기에 넣어 걸러준 뒤 냄비에 넣어서 한천 우유와 함께 끓여줍니다. 틀에 넣어서 냉장고에 3, 40분 정도 굳혀주면 여름철 건강 간식으로도 좋은 시원한 수박목이 완성됩니다. 눈으로도 먼저 먹을 수 있지만 영양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답니다. 매력 만점 묵!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가족 건강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이 정성이 가득 담긴 도토리 묵에 또 알록달록 아까 파프리카 묵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거 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네. 묵의 효능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자, 해독작용, 면역력 향상에 좋은 청포묵. 네. 청포묵은 녹두로 만든 거잖아요. 네네, 녹두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녹두라는 그 식품이 전통적으로는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작용까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안에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의 합성을 더 촉진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뿐만 아니라 뭐 또 비텍신 이라는 기능성 성분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견이 돼서 녹두가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엽산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군요. 아, 네네. 화면을 보시면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도 또 또한 특징인데 네. 엽산은 이제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DNA를 합성하거나 또는 세포 분열을 할 때 꼭 필요한 조효소 성분으로 작용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 즉 임신기에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자칫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 임신해서 살찌는 네.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청포묵을 또 간식으로 즐겨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녹두 하면 보통 이제 녹두 빈대떡 같은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묵으로 만들어 먹으면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묵을 만들 때는 이제 녹두 가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껍질을 모두 다 벗긴 상태에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녹말을 추출해서 만들기 때문에 자칫 껍질 때문에 소화가 안 될 그런 염려를 없애고 그 충분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청포묵으로 맛있는 또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예, 오늘 저 청포묵 그 네. 잡채를 한번 해볼게요. 잡채? 아, 네. 아, 청포묵으로 잡채를 만든다. 네. 네. 잡채가 이거 지금 다 됐는데 잠깐만. 네. 네. 자, 재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예. 네. 지금 묵을 살짝 좀 데쳐놓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먼저 정리하시고. 예. 네. 여기 들어가는 그 재료는요, 네. 청포묵을 우선 준비 좀 해주시고요. 네, 청포묵이 오늘의 재료고요. 지금 오늘 청포묵이요. 지금 요거는 네. 그냥 하얗게 녹두 녹말라면은 그냥 청포묵이라 그래고요. 네. 이거는 황포라 그래요. 치자를 넣어서 만들고, 네. 이건 제가 어제 백년초를 넣어서 했거든요. 주황색으로? 예, 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그 검은 깨를 하하. 갈아가지고 넣었더니 색이 아주 네. 이쁘게 됐어요. 네. 예, 잡채 예. 할 거니까 이러면 더 좋죠. 보기 좋고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묵은 먹기 좋게 썰으셔서 데쳐주시면 네. 되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여기 넣을 때는 콩나물이 또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맞아요. 콩나물요? 네. 콩나물 좀 의외인데요. 이게 예, 예, 이제 묵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네. 질감이 좀 부족하잖아요. 콩나물을 넣으면 아삭아삭 사삭사삭하니까 이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유부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유부. 그다음에 이제 색깔 별로 뭐 집에 있는 채소 당근 넣으셔도 되고 네. 양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콩나물이 들어가서 질감이 있어서 오늘 양파는 안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고기 조금 넣는데 소고기 대신 표고버섯 넣으셔도 되고 뭐 버섯을 네. 넣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하셨어요. 살짝 물에 데쳐서 지금 청포물 예. 이거를 묻혀주세요. 네. 지금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주신 다음에 음식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밑간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포묵 자체에서도 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여기다가 소금하고요. 아, 미리 예. 해주는군요. 참기름하고만 조금 넣어주시고 그 불 좀 켜주시겠어요? 예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묻혀주세요. 네. 예,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이러면 이제 밑간이 돼서 그냥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색깔이 아주 이쁜데 아까 묵 쓰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하얀 녹두 녹말로 네. 물은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아, 밑간 하는 게 예. 중요하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잘 양념이 안 배어들어요. 네, 이제 물이 다 양념이 안 돼서 예, 그걸 좀 옮겨놓고요. 예.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줬고. 네. 네. 잠깐만 옮기겠습니다. 자, 뜨거운 걸 조심하시고요. 예, 예. 그쪽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예. 그러면 여기다가 기름을 좀 넣으시고요. 네. 자, 기름을 좀 넣어주고. 예. 팬에다 이제 단단한 야채부터 해주시는데 네. 일단은 여기다가 지금 깨끗한 거부터